부부관계에 있어서 되게 적극적이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다음에 이제 그 3년상을 치러요. 27살 때그 부인하고 사별하고 3년상을 치른 다음에요. 그 권질했다라고 그 재혼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권질이요. 그 사화 때문에 그 뭐냐? 갑자사화 때요. 권질의 아빠였던 권주가 사살을 당해요. 그래서 권질은요. 그 갑자사화 때 엄마 아빠를 잃어요. 엄마 아빠를 잃고 그 중종 반정 때 복권이 됐는데 그 권질도 관직에 나갔다가 신사무옥 때문에 다시 그 예안으로 유배가 돼요. 그리고 그 권질의 동생인 권전은 국문 중에 죽고 권전의 아내는 그 관노가 돼서 그 권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이황의 그 고향 근처로 귀향을 온 거예요. 아마 예안은 아마 지금의 행정구역은 예천일 거예요. 안동 옆에 예천 있잖아요. 그 예천으로 귀향이 와 있는데 마침 이황이 부인하고 사별하고 3년상을 마친 거야. 그래서 그 마침 이제 권질이 그 이황을 부른 거예요. 왜냐면 이황이 그때 초시에는 그래서 불렀더니 그 자네 내 딸을 맡아줄 사람이 자네밖에 없네. 재혼하게 세장가 들리게 해가지고 이황이 세장가를 들었는데 문제는 그 권씨 부인이 정신적으로 좀 장애가 있었대요. 이황의 부인이 정신적으로 좀 장애가 있었대. 그 뭐냐. 하지만 그거 있었어요. 좀그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림을 못 맡으니까 그 이황의 그 집안 살림은 실질적으로 그 이제 후처 이외에 또 첩을 들였거든요. 그 첩실이 집안 살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좀그 이제 권씨 부인은요 그런 그 사화를 겪으면서 이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막그 아빠가 잡혀서 막 유배 가고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정신 연령이 퇴행한 거예요. 원래 그거 있잖아. 정신적으로 좀 충격받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충격받고 막 그러면 막 어리광피는 막 어른들 있잖아요. 약간 막그 어린애처럼 약간 좀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였는지 치매는 아니에요. 그좀 충격받은 거예요. 약간 그게 약간 그 아마 하여간 뭐 그런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하여간 그런 관련 증상이 있대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권씨 부인이 재혼하고 나서요. 16년이나 지난 다음에 아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왕이 그 재혼을 하고 한 16년쯤 지나서 뒤늦게 아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정신 연령이 퇴행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마 결혼할 때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 아기를 좀 늦게 가진 거 보니까 좀그 많이 어렸던 것 같아. 하여간 그때 이제 뒤늦게 아기를 가졌는데요. 이제 그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쯤에 아기를 낳다가요. 그 이제 지금의 그 의학 기술이면 좀그뭐 제왕절개를 해서라도 낳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난산이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긴 낳았는데 권씨분이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태어난 아기도 며칠 뒤에 죽었어. 그래서 원래 그 이황의 그두 아들이 다 허씨소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새엄마인 권씨가 자기들 동생 낳다가 죽었잖아. 심유살이했어요. 개몬데도 심유살이를 했어요. 이황도 그 뭐냐 이황도 그 심유살이를 1년은 했어. 근데 이황도
이왕이 그때 권씨 부인이 죽은 거를 핑계 삼아가지고 부인이 사별한 것을 이유로 사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왕은 고향으로 돌아와요. 안동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서암을 짓고, 그러니까 처음에 양진암을 지었다가, 근데 그 몇 년 뒤에 그 몇 년 뒤에 다시 그 단양군수하고 풍기군수를 거쳐요. 근데 이제 풍기군수가 됐을 때 그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때 이제 사직하고 돌아가거든요. 사직하고 돌아가는데 그 근데 이제 풍기에 있을 때 그 백운동 서원을 소수 서원으로 계칭하는데 일조한 인물이 이황이에요. 그래서 요 고을엔 서원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황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건강 문제로 사직하고 그 돌아갔는데 안동에 가서 이제 한서암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황에게 배우고 싶다는 그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한테 배우고 싶다고 온 사람들 물리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물론 걸러서 봤지만 그 인원 그 공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낼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당을 지어요. 그게 도산서당이에요. 도산서당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이왕이 죽은 다음에 확장된 게 도산서원이에요. 결국 이왕도 그 주세봉이 만들어놨던 그 백운동 서원을 정원님 별풍선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정원님 한 개 팽하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그 서원을 보고 자기 거 이제 지원 정책을 펴다 보니까 아 나도 나중에 돌아가면 고향에다 지어야지. 그래서 결국은 도산 서원이 지어진 거예요. 했는데 그 1,000원짜리 국권에 있는 게 그 서원이에요. 국권에. 신권에는 아마 다른 거 있을 거예요. 신권에는 다른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데 해가 이제 그 도산 서원으로 갔어요. 서원 갔는데 이제 그 약간 그 서원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 가족 관계 얘기 좀 더 할게요. 그 이제 이황이 그 사실 이왕도 그 재혼할 때 그 권씨하고 결혼할 때 그 장인인 권질이 그 사화 때문에 찍혀서 귀양가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김한로한테 찍혔었어요. 이왕도 김한로한테 찍혔었고요. 그리고 그 이왕이 그래서 첩실이 있었어요. 그 본부 그 후처가 그 정신 연령이 좀 퇴행했던 그 장애가 좀 있었던 사람이어가지고 좀 살림 맡아줄 첩실이 필요했는데 첩실이 살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첩실도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첩실이 죽고 나서 이왕은요 그 첩실의 아들을요 이름이 이적이에요. 근데 그 이준하고 이채하고 똑같이 호적에 똑같이 올려줬어요. 서잔데도 서자들도 똑같이 호적에 자기 호적에 올려가지고 그 얘네도 똑같은 아들이다. 그 족보 쓸 때 적서 구별하지 마라. 똑같은 아들로 인정해줬어요. 그냥 그렇고 이황이 부부관계에서 이런 말을 남겨요. 부부는 처음 만난 남녀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큰 일을 치러야 된다. 그쵸?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잖아요. 그 뭐냐 남녀가 같이 밤을 보낼 때 둘만의 세계를 만들잖아요. 하나의 세계를 만들잖아요. 굳이 그 방 안에서도 홍콩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달나라 갔다 올 수 있잖아. 뭐 홍콩 갈 수 있잖아, 하와이 갈 수 있잖아. 하나의 세계를 만들잖아요. 말 되잖아.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 서로에게 바르게 해야 하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부부관계다. 군자의 돈은 부부에서 시작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런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계속 권 씨한테 굉장히 잘해준 거야. 그렇고 그 뭐냐 사실 그 둘째 아들 이채가요 장가를 들자마자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과부가 돼버린 거야. 그 뭐냐 부부관계도 몇 번 못했을 텐데 애도 없는데 애도 안 생기고 과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애라도 낳았으면 이제 키웠겠지만 그냥 그 이왕의 집에 있어서 키웠겠는데 그 결혼하자마자 과부가 돼버리니까 조선시대에요 과부가 결혼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돼. 그러니까 남자는 재혼해도 돼요. 왜냐면 그 조강지처 자리는 비우면 안 돼요 유교 사회에서는. 근데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과부는 그 뭐 재혼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안 하는데 문제는요 이런 법이 있어요. 재혼한 여자의 아들은 과거를 볼 수 없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사실상 재혼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재혼 자체를 뭐라고 안 하는데 재혼한 여자의 아들은 과거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금지시켰어요. 사회적 진출을 막아버린 거지. 하여간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이황이 근데 사실 그렇잖아. 이황의 그 둘째 며느리가 애도 못 낳고 사별했잖아. 애도 못 낳고 그 과부가 되니까. 근데 이제 또 밤마다 그 밥상을 차려요. 근데 며느리가요 그 밥상을요 자기 거 1인분만 차리는 게 아니고 남편 거까지 2인분을 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남편 한 숟갈 있는 것처럼 남편한테 떠다 주고 자기 한 숟갈 먹고 막 서방님 한 숟갈 또 드시어요 이거 드시어요 하면서 막 주는 척 하면서 막 되게 막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 그거를 본 거야. 그거를 보고 나서 그 뭐냐 아가야 에이 그 새아가 하면서 그 차비 좀 차려라 해가지고 친정으로 데리고 가요. 자기가 직접 친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친정에 가서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게 해줘라 해가지고 사실상 자유롭게 보내줘요. 진짜 파격적인 조치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보내줬어요. 하여간 그렇고 그 또 이제 이황의 맏아들 이준 그러니까 맏며느리였던 그 봉화금씨예요. 그러니까 맏아들 이준이 아니 그러니까 그 과거 못 보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황이 그거는 아마 예외를 그 쳐줬겠죠. 그러니까 이황 같은 경우는 그 벼슬을 했기 때문에 양반이잖아요. 그런 거를 풀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황은 그 이제 뭐냐 시아버지의 권한으로 그런 거 풀어준 거야. 어차피 그 결혼 생활 거의 안 못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 풀어준 거예요. 호적 그냥 다시 돌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랬고 그 이황의 맏아들이 봉화에서 그 경상북도 그 봉화군에서 그 결혼을 그 벼슬을 할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봉화금씨 그 맏며느리가요 또 맏며느리를 엄청 아껴줬대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그래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며느리가 죽을 때 아버님 근처에 그 묻히고 싶다 해가지고 진짜로요 그 이황의 묘를 가는 그 길목에요 며느리의 묘가 있어요. 지금도 맏며느리의 묘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그 부부관계하고 관련돼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이제 선조시대 때예요. 이황의 제자들하고 이의 제자들이 서로 그 아니야 명종된 거 어쨌든 이황의 제자들하고 그 이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선생님들이 더 성현이다 이렇게 막 싸우다가 각자 선생님들의 그 생수 라이프를 목격하게 된 거야. 여자하고 그 뭐냐 하룻밤을 보내는 걸그 목격을 어떻게 목격을 하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뭐 구멍 뚫고 보진 않았겠죠. 구멍 뚫고 선생님이니까 구멍 뚫고 보진 않았는데 율곡이 그 이제 부인이 노씨예요. 율곡의 부인이 노씨인데 이이가 율곡 이이가 되게 얌전하게 끝내. 그러니까 좀그 부인하고 그 하는데 뭔가 엄청나게 격하지 않으니까 밖에서도 소리만 들어서 알수 있을 정도 그게 티가 안 났어요. 그냥 둘이서만 조용히 자고 끝난 거야. 거의 뭐 손만 잡고 잔 수준? 그랬는데 이왕이 그 잤던 방에서는 무슨 뭐 뭔가 물건이 막그 흔들리는 그 진동의 여파로 뭐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났겠지. 응? 뭐막 침대 옆에 있는 뭐 선반 막그막 흔들리고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하여간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황의 제자들이 그런 거야. 선생님, 성현으로서 어찌 그렇게 짐승처럼 일을 치를 수가 있사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황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한 거예요. 그 그래서 이황은 부부는 처음 만난 남녀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큰 일을 치러야 되는 사이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서로에게 바르게 하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관계며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된다.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인은 밤일을 그렇게 너무 조심스럽게 치르니 후사를 늦게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진짜 이황은요 그 태계 집안의 그 종갓집은요 현재까지 그 안동이 본가가 있어요. 안동에 가면 본가가 있고요. 그 진짜 그 자손이 엄청 번창해요. 그래서 그 퇴계 이황의 자손들 중에요 저항시인 이육사가 있어요. 이육사도 그 퇴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아마 이육사 관련된 그 기념관이 저기 안동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 도산면 아마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뭐냐 그 이황의 17대 종손인 이치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치혁 박사예요. 이치혁 박사는요 뭐에서 박사된 줄 아세요? 자기의 조상인 이황의 퇴계 철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 박사가 됐어요. 문학 박사가 됐어. 유학 전공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 문학 박사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퇴계의 이황의 18대 손까지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18대 손이 아직 미성년자일 거예요. 하여간 그런데요. 율곡은요, 본처인 노씨한테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율곡이 40대에 죽어요. 이황은 70대까지 사는데, 이황은 70대까지 사는데, 율곡은 40대에 죽어요. 그래서 이황도 선조시대에 죽는데요. 율곡도 아마 그러고 몇년 뒤에 죽을 거야. 근데 사실 그거는 약간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사임당도 40대에 죽었거든요. 사임당도 40대에 죽었고, 율곡도, 아니, 율곡의 아빠인 이원수도 한 50대인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율곡도요. 그네 신사임당. 율곡도 신사임당이 47살에 죽었는데 율곡은 49살에 죽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엄마가 신사임당이 파주에 묻혀 있거든요. 그 파주가 그 율곡 집안의 그 본가잖아요. 파주에 율곡리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묻혀 있는데 율곡도 거기 묻혀 있어요. 그 본처한테서 아들을 못 얻어요. 컨테이너 아니에요. 하여간 그렇고 경대생 아니에요. 그 기대승이에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율곡의 집안이요 현재까지 대를 잇기는 잇고 있어요. 대를 잇기는 잇고 있는데 좀그 뭐냐 좀 뭔가 그 파란만장해요. 그 율곡의 집안은 사실 그거잖아요. 그 율곡의 그 본가 파주의 그 율곡리. 파주가 휴전선 그 접경한 데잖아요. 군사도시잖아요. 군사지역이잖아요. 파주가. 그 율곡로라는 기름이 그 길이 저기 그 뭐냐 경복궁에서 흥인지문까지 그 서울의 율곡로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그 율곡이 살았던 동네 중에 삼청동이 있어요. 신사임당이 삼청동에서 죽어요. 그런데 거기도 율곡로가 있고요. 저기 파주에 가면요, 그 국도 37호선 길 이름이 율곡로예요. 그 근처가 율곡리예요. 율곡리를 지나가기 때문에 37번 국도가 그 파주시에서는 도로 이름이 율곡로예요. 근데 국도 37호선이 꽤삥 돌아서 파주에서 끝나요. 자유로 쪽에서. 그 저기 연천에서 파주로 넘어가요. 그 연천에서 파주로 넘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에 율곡리가 있어요. 하여간 거기가 휴전선 근처예요. 그래가지고 휴전선 근처라서 한국전쟁 때 피해를 입었어요. 그 집안은 아무래도 그 지역이 본가라서 어쩔 수 없어. 한국전쟁 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아마 또 흩어졌을 거예요. 한국전쟁 때문에. 하여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고로 이황은 지태님은 이황에 가까운 것 같다고 했는데 나는 몰라요. 내가 여자 사람하고 결혼을 할수 있을지가 아직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연애도 6년 연애가 6년 반 전이 마지막이에요. 6년 반 전이 마지막이고요. 참그 사실 그 뭐냐 이왕처럼 그 격렬하게 그 생수라이프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그럴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몸이 항상 피곤해요. 저는 몸이 너무 항상 피곤해가지고 제가 아마 그 이제 자손을 그 번식하는데 아마 그렇게 힘을 많이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인공수정도 힘들 수도 있어. 어쨌든 하여간 그렇고요. 그 되게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또 있어요. 그 조광조가 그 여자의 그 여자를 막 밝히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황은 아까 그 부부관계에서도 그랬잖아.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퇴계는 진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산서당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정구라고 남인의 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정인홍이라고 북인의 정치인이 있어요. 원래 정구하고 정인홍은 그 그러니까 도산서당에 같이 찾아와요. 어쩌다 오는 길에 만났겠지. 그래서 안동까지 왔는데 그때 한여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황한테 첫인사할 때 예를 갖춘다고 도포까지 입고 있었는데 이제 좀 인사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세 사람이. 근데 이제 정구가 선생님
저 너무 더워서 그런데요. 저 이거 좀옷좀 하나 벗을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이건 그렇게 하게나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슉 벗고 갓 벗고 땀 닦기 시작한 거야. 곁땀에 막 닦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곁땀을 닦아요. 선생님 그 나이 지긋한 학자 앞에서 되게 막 곁땀을 닦는 거야. 막 곁땀 닦고 엉땀 닦고 뭐 난리가 난 거야. 응? 근데 그 옆에서 정인홍은 곁땀이 나든 말든 그냥 옷 그대로 입고 각 잡고 앉아 있는 거야. 각 잡고 앉아 있었는데요. 그 이제 그 대화가 끝나고 내 고국땡이요 어서 와요. 그 대화가 끝나고 이제 둘은 쉬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왕이 다른 제자를 시켜가지고 저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고 오거라 했는데 그 제자의 보고에 의하면 정구는 이왕의 곁을 물러나기가 무섭게 옷을 그냥 확다 벗고 연못에 들어가서 씻기 시작한 거야.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되게 막 씻고 있었어요. 근데 정인홍은 방에 돌아가서도 그냥 더운데도 참고 앉아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피백을 받고 정식으로 그 이제 도산서당에 그 입학하는 그 의식을 치르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구가 피백을 바치고 이왕한테 인사를 올려요. 그래서 이왕은 그대를 제자로 삼으니 오늘부터 이 서당에서 함께 잘 살아보세나 하고 제자로 받아들여요. 정구는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정구는 제자로 받아들이는데 정인홍은 그대는 이 서당하고는 좀 인연이 없는 것 같네.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게. 만나서 반가웠고 잘 돌아가게나 하고 이렇게 싸바싸바 보냈어. 그래서 정구는 유성룡하고 같이 이왕의 제자가 돼요. 유성룡도 이왕의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가 됐고, 정인홍은요, 어디로 간지 아세요? 조식의 제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 조식은 이왕하고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그 조식은요, 나중에 조식의 제자들이 북인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왕도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어요. 단지 이왕의 제자들이 영남 학파를 형성을 하고 이왕의 제자들이 과거를 봐서 나가면서 어쩌다 보니 남인이 된 거야. 이왕 자신은 그 붕당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율곡 자신은 그 붕당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왕하고 이인은요, 퇴계하고 율곡은요, 서로 싸우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율곡도 그 이제 도산서당에 그 찾아와가지고 막 며칠 동안 서로 뭐 좋은 얘기 서로 나누다가 율곡이 이제 그 서울로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서로 편지로 교류를 많이 했어요. 둘이 둘다 대학자니까 그 시대에. 거의 동시대에 살았죠. 율곡이 좀더 젊어서 그렇지, 그 퇴계하고 율곡하고요 거의 같은 시대의 대학자예요. 다만 이제 율곡은 13살에 역대 최연소 진사가 됐을 뿐이지. 역대 최연소, 조선시대의 역대 최연소 진사가 됐지. 하여간, 근데 이제 그 정인홍은요, 그래서 이제 조식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북인이 돼요. 북인이 되는데 이황은 퇴계는 바로 이 정인홍이 나중에 나라에 크게 나라에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을 맞는데 그큰 일이 굉장히 그 피바람을 몰고 올 일이다.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정인홍은 나중에 그 대북의 수장이 돼요. 그 광해군을 지지했던 그 대북의 수장이 돼가지고 그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는 유성룡을 탄핵해요. 유성룡을 탄핵하고, 그래서 유성룡은 그 이순신 전, 그 전사하는 날에 삭탈 관직되죠. 그리고 광해군이 즉위한 다음에는 개축옥사를 일으켜요. 개축옥사 그 사건이에요. 임목 대비 그 서인이 돼서 궁에서 폐출되고 영창대군 강화도로 귀향 갔다가 죽어요. 개축옥사예요. 그리고 정인홍은 인조반정 때 제거되죠. 서인들한테, 오히려 서인들한테 제거돼요. 정인홍은 남인한테 제거되는 게 아니라 서인한테 제거돼. 하여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또 그리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이황이 명종시대에, 그 명종시대 때 을사사화 이후로 중앙관직이 잘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영의정을 지냈던 권철이, 그 권철이 그 이왕의 그 도산서당에 왔어요. 그래서 도산서당에 왔는데 이제 서로 둘 다 이제 좀 나름 그 센 학자들이잖아요. 권철도 영의정까지 지냈으면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왕이 이제 서로 학문 얘기하다가 식사시간이 된 거야. 근데 제자들이 난감하네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황은 밥을 먹을 때요, 그 양반들이 먹는 뭐 5첩반상, 뭐 7첩반상, 9첩반상 이런 거 안 먹었거든. 3첩반상 차려놓으면 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안 그래도 서울에서 영의정까지 지내다가 오신 분인데 좀 나름 좀 밥상은 좀 후하게 거하게 차려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부랴부랴 그 뭐 장터에 가든 어쩌든 해가지고 명태를 한 마리 사온 거야. 명태 한 마리 사와가지고 그 명태를 무쳤어요. 명태를 뭐 어떻게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밥상에 올라온 거는 그때 사왔던 명태, 그리고 된장국, 콩나물? 아니 콩나물국, 된장국이 아니고 콩나물국, 그리고 하여간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리고 나물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하여간 그렇게 거의 3첩반상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밥이 나왔고, 밥상이 나왔고, 밥 그 밥그릇에는 쌀밥이 아니고 보리밥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왕은 자 식사 때니까 밥상이 왔네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해가지고 자기는 먹기 시작해.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먹는데 권철은 어? 이게 밥이라고? 하다가 그래서 몇 숟갈 못 먹고 아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가져가 밥상을 물려요. 다음날도.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이어지니까 권철이 여기 너무 오래 있다가는, 원래 계획대로 있다가는 나 진짜 제대로 뭐 못 먹고 응? 막 완전히 그 응? 밥도 제대로 못 먹겠다 해가지고 일정을 앞당겨서 돌아가기로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대감 대감 소인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이왕이 아 대감께서 뭐냐 대감께서 이 먼 곳까지 오셨는데 좀 뭐냐 대접을 많이 못해드려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식사는 일반 백성들이 먹는 것에 비하면 진수성찬이옵니다. 하지만 식사를 제대로 못한 걸 보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정치의 근본은 관과 민이 일체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과 고락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마지막 가르침을 줬어요. 그래서 권철이 여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야. 밥은 밥대로 못 먹고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서울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극히 검소한 생활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손자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해요. 자, 이 권철이라는 인물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 권철의 아들이 그 유명한 행주대첩의 권유 장군이에요. 권철의 아들이. 그리고 그 권철은요, 그 서울에 있는 집이요, 집의 이웃에 그 유명한 이양복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양복이 어릴 때그 감나무 문제 때문에 권철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권철의 그 방에 그 방문에다가 주먹을 팍 때리고, 이것은 누구의 주먹인가요? 이거 누구의 주먹인가요? 대감. 하고 패기 있게 들이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권척이, 야, 얘 당돌한 아이네? 하면서 그 권율의 딸을 그 이양복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그 이양복이 권율의 사위가 되는 거야. 그렇게 관계가 돼요. 그렇고요. 뭐냐. 근데 이왕이 그런 인간의 도리를 너무 그 강조하다가요, 증손자가 죽은 적이 있어요. 뭐냐, 이왕의 장손이었던 이한도가 이제 증손자를 출산했는데, 이한도의 아내가 애를 낳고 나서요, 한두 달 정도 지나서 또 애를 또 가진 거야. 애젖 먹여야 되는데, 그 갓난아기 젖 먹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임신을 하면요, 이제 그 모유가요, 요 미드에 축적이 되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호르몬 문제. 그러니까 호르몬 그 분비가 있어요. 원래 그 출산 후에 그 모유 수유를 위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모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 호르몬 분비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한도가, 할아버지 유모를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하녀들 중에 골라봐라 했는데, 이한도가 이 유모를, 그래서 하녀 한 명을 지목을 했는데, 문제는 하녀가 딸을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딸을 먹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왕이 하는 말이, 내 자식 살리겠다고 남의 자식을 굶겨죽일 수는 없구나 해가지고, 어차피 둘째 임신했다면서, 둘째 태어나면 모두 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 둘다 먹일 수 있잖아. 사실 그래서 연년생이 안 좋은 거예요. 연년생이 모유수유 그 기간이 충분히 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연년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한도가 낳았던 이왕의 첫 번째 증손자는 두돌 넘기고 죽었대요. 영양 부족으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왕은 그 인간의 도리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과거 시험 그 보러 갔다 오는 그런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이제 저녁에 이제 앉아서 밥을 해 먹어야 돼. 근데 이왕이 그 따라다니던 하인이 막 이제 쌀을 씻어가지고 이제 밥을 안 치잖아요. 밥을 안 쳐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콩밭에 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좀 따다가 넣으면 맛있겠구나 해가지고 콩을 섞어가지고 밥을 했는데, 이왕이 물어봐. 야, 우리 집에 콩 없었잖아. 근데 왜 여기에 밥에는 왜 콩이 있는 거니?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아, 근처에 콩밭이 있길래 갖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왕이 밥 숟가락을 놔버려요.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련님? 하니까 이왕이, 당장 주인한테 값을 치르고 와라. 콩값 치르고 와라. 안 그러면 나안 먹어. 해가지고 하인이, 아,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값을 치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그런 얘기가 있고, 그거 교과서에도 있죠? 하여간 이왕은 격렬한 남자였다는 거. 이왕의 생수라이프.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약간 바로 이어서 율곡 얘기를 가볼게요. 율곡은 그 유명한 신사임당의 아들이죠. 그 유명한 신사임당의 아들이고, 요집은요, 율곡이 외갓집에서 태어나서 6살 때까지 외갓집에서 그 살았던 이유가, 이의 아빠인 이원수가요, 대릴사위로 강릉에 온 거예요. 원래 이원수의 집안이 가세가 좀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세가 좀안 좋아서, 그 이원수가 좀 대리사위로 오다 보니까, 그 신사임당이 이제 강릉 친정하고, 그 서울에 있는 시댁하고 계속 그 왔다 갔다 한 거야. 그 대관령을 넘어가면서.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뭐냐 그첫 번째 딸인 그 매창하고 그래서 또 이제 세 번째 아들인 율곡하고 그리고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여러 명을 네 비염이 있어요. 그한한 두세 명 정도의 그 자녀를 강릉에서 낳아요. 사임당은 그래서 강릉에서 낳는데 그래서 신씨 집안이 약간 가세가 좀 셌어요. 약간 드문 집안이지. 근데 사실 그 신씨 집안도요, 그 사임당의 집안은 뭔가 대대로 약간 외가 쪽이 좀 셌어요. 그 뭐냐 그 신사임당의 외할아버지 이씨의 집안이었거든요. 그 오죽헌이. 그 오죽헌이 오죽헌이 뭐냐 신사임당의 그 외할아버지인 이씨의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사임당이 엄마가 사실 신사임당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율곡이 외할머니도 봉양해요. 그 정도. 그래서 그 신사임당의 아빠인 그 신명화도 대릴사위로 서울을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신사임당이 엄마가 일단은 그 강릉 친정에서 좀 오래 살아요. 아니 강릉에서 좀 오래 살아. 그 이씨가 친정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결국 그 강릉 친정에서 죽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그 영향 때문에 율곡이 좀 나중에 커서도 좀 엄마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외갓집을 자주 간대요. 외갓집을 자주 갔고 그 강릉에 자주 갔어요. 그렇고 이제 13살에 역대 최연소 진사가 돼가지고 그 조광조의 제자인 백인걸의 제자가 됐어. 근데 이제 너무 어릴 때 신사임당이 죽은 거예요. 16살 때그 신사임당이 죽었고 그 충격에 그리고 남편 이원수가 아빠 이원수가 재혼을 하면서 근데 그 새엄마가 너무 인성이 더러운 거예요. 인성이 너무 그 더러워가지고 이제 아빠도 그 새엄마를 닮아간 거야. 그래서 그 이원수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그래요. 율곡을. 그래서 외갓집을 좀 왔다 갔다 한 거야. 금강산에 들어가서 공부한 적도 있어. 혼자. 그래서 그 이제 경상도의 그 성주군 있잖아요. 성주 복사 그 노경린의 딸 곡산 노씨하고 결혼하는데 그래서 노씨하고 결혼할 때 신사임당은 47살. 율곡은 49살 때 죽어요. 그때 신사임당이 죽을 때 율곡이 16이었어요. 하여간 그랬는데 이제 22살에 결혼을 해요. 그때도 바로 서울로 돌아간 게 아니고요. 한동안 처갓집에서 지내요. 율곡이. 그 정도로 그 아빠하고 계모하고는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율곡은 나중에 그 자기가 꿈꾸는 가정이 있었대요. 진짜 막그 계속 그판
파주에 자기 본가에 나중에 그 벼슬 사직하고 파주로 돌아가고 나서는 거기서 자기 형제들을 다 모아. 그 칠남매잖아요, 율곡이. 그 자기 이제 형들을, 형하고 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집에 다 살아서 그 대가족을 이뤄요. 대가족을 이루고 진짜 막 서로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었대. 절에 들어간 이유가 그 이제 엄마를 잃은 충격. 신사임당 죽고 나서 3년상을 지내고 나니까 아빠가 재혼을 했어. 근데 그 엄마가, 새엄마가 인성이 좀 개같아. 그래가지고 집에서 지내기에 답답한 거야. 평화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금강산에 올라갔다가, 근데 유교정 강소리님 별풍선 5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50개 팬가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율곡이 이제 금강산에 갔는데, 물론 금강산에 가서 불구경전을 읽고 의암이라는 호도 그 법명도 받아요. 근데 또 자기 그 유교경전 책을 또 자기 짐으로 들고 왔잖아. 그러니까 한번 그 책도 들춰본 거야. 근데 그거 읽고 나니까 아 나는 역시 세상에 나가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공부 끝났으니 내려가 볼게요 해가지고, 근데 스님도 그 얘기한 거야. 그래요, 의암은 세상에 나가서 큰일을 해야 될 뿐입니다. 딱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율곡이 그래서 금강산을 내려와요. 그 서울에서 금강산 가는 길은 그 저기 철원으로 해서 가거든요. 그 철원으로 해서 가요. 그 철원에 가면요, 지금 그 이제 휴전선 지역이라 완전히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철도가 하나 있어요. 금강산선이라고 그 철원역에서 그 분기가 되는 역이 있어요. 지금은 그 뭐냐 아직 그 복원 중인 역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코레일에서 복원하고 있는 역인데, 그 민통선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노선이라 그 폐선된 금강산선이라는 역이 있어요. 하여간 그 철원을 거쳐서 가는 경로예요. 그래서 그 서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율곡은 처음에 이제 그 절에서 내려가다 생각해본 거야. 서울로 갈까? 외갓집으로 갈까? 근데 금강산까지 온 김에 외갓집 들르고 싶은 거야. 응? 외갓집을 한 십몇 년 동안 못 갔으니까. 그래서 외갓집에 갔더니 이제 외할머니가 살아있었거든. 그 신사임당의 엄마는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진짜 장수였어. 그래서 그 이제 율곡의 그 어릴 적 이름은 현용이었거든요. 용꿈과 함께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용꿈 꾸고 태어났다 그래서 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현룡이 아니냐 하면서 진짜 그 외갓집에 보니까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그 좀 몇 달 지내다가 또 서울로 돌아가요. 그 정도로 그 이제 그 아빠 집하고, 그러니까 아빠하고 새엄마가 있는 집에는 오히려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여간 그랬고. 그리고 그 율곡이 십만양병설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요, 율곡이 병조판설을 지낸 적이 있어요. 그 선조시대 때요, 그 여진족이 한번 두만강 쪽에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순신이 그 함경도 그 두만강 딱 그 끝에요, 그 조산보라는 곳에 만호로 있었고, 그 두만강에 녹둔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두만강에서 그 동해로 나가는 섬에 녹둔도가 있어요. 거기에 둔정관을 겸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순신이 좀 약간 그 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좀 피해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함경도 북병사 이일이 이순신을 가둬버려요. 근데 이제 선조가 그래도 그 나름 그 적을 격퇴한 장수인데 처벌은 못하잖아. 근데 피해는 크잖아. 그래서 백의종군을 시켜요. 그 백의종군을요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사태가 되니까 이제 조정이
이 일을 병조판서에 임명해서 이 격퇴 작전에 좀 총괄을 해라. 근데 이제 율곡은 전투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 건 아니고 작전을 짜요.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할 장수로 신립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신립이 함경도에 가서 이제 그 여진족을 싸우는데 지휘를 하고 이순신이 그 밑에서 백의종군을 해요. 그래서 공을 세워요. 그러니까 율곡기는 나름 그런 군사적인 안목을 볼줄 알았다는 거야. 병조판서를 지냈다는 거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병조판서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율곡은, 아니, 이순신은 공을 세우고, 신립은 스타가 되고, 물론 신립은 그때 여진족을 물리칠 때 그런 기병 작전을 능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왜군하고 싸울 때도 탕금대에서 배수진 치고 싸웠다가 망신당하고 자살했죠. 그래서 율곡이 주장을 해요. 10만 명 키워서 2만 명은 그 출동군으로, 아니요, 총 맞고 죽은 게 아니고 신립은 자살해요. 그 패전의 책임은 물고 자살해요. 그 탕금대 그 뛰어들어. 그러니까 조총부대는 원거리에서 공격을 해야 돼요. 원래 화살이 시야가 더 길어요. 화살이나 대포가 시야가 더 긴데, 그거를 기병을 상대하려고 한 거야. 그랬고. 그, 율곡은 그래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해서 2만 명은 서울에 두고, 나머지는 1만 명씩 팔도로 나눠라. 그래서 팔도 지켜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거다.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야. 왜냐면 당시의 중신들은 개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율곡이 한 이제 1584년에 죽거든요. 1584년에 49살로 죽어요. 그리고 8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현실이 된 거야. 율곡의 그러니까 이황도 그런 그 권철을 통해서 한 말, 나라가 걱정된다. 그걸 권철한테 전달했고, 그래서 권철은 그 이제 지방 교육을 그렇게 좀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권율은 이제 육군에서의 그 도원수가 됐죠. 행주의 대첩에서 공을 세워서 그 권율은 도원수가 됐고, 그 바르게 커가지고, 그리고 그 율곡은 그거. 뭐냐. 율곡에 대한 그 예상을 그 대충, 근데 이제 유성룡이 그때 이제 관직에 있었을 때잖아요. 유성룡은 이 10만 양병설을 그 괜히 물로 듣지 않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권율하고 이순신을 그 권율은 광주 목사,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에 그 추천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키게 해. 그 결과 권율하고 이순신이 스타가 된 거지. 그렇게 된 건데, 유성룡은 그러니까 괜히 그냥 넘긴 게 아니야. 다만 그 10만 양병설을 주장할 때 유성룡은 힘이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유성룡이 그 이순신을 그렇게까지 추천할 수 있었을 때 이미 유성룡은 재상이 되어 있었어. 유성룡은 그때 재상이었어요. 제 정승 반열에 올라 있을 때였어.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고, 퇴계하고 율곡은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 그냥 이제 학파를 형성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파에 몰렸을 뿐이에요. 선생님들은 중립을 지켰어요. 율곡이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켰냐면요. 그 동인서인 분당의 원인이 됐던 그 김요원하고 심의겸을 둘다 모두 지방관으로 좌천시켜 보내버려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동인 세력들이 이의를 좀 규탄을 했어요. 왜 우리 김요원 대감까지 그 지방으로 좌천시키냐. 그래서였는지 그거에 대한 감정으로 그 이의의 제자들이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서인의 주세력을 형성을 한 거예요. 약간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는 바로 이제 그이 선비 계보의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송시열. 그러니까 조선의 그런 그 전근대. 근세 시대까지의 그 선비의 마지막은 송시열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에 약간 그 다음 세대의 학자들은 실학자들이에요. 송시열이 죽은 다음 세대의 학자들은 그 영조, 정조 시대의 학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실학자들이에요. 그때는. 정조 시대에. 그래서 송시열은 옥천 출신이에요. 그 금강 있는, 금강, 그 충주, 아니, 대청호의 영향을 받는 그 옥천 출신이고요. 그 서인 노론의 영수고, 인조 시대 때부터 숙종 시대 때까지 학자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최명길이 추천을 했어요. 영화 남한산성에 나오는 그 최명길 있죠? 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관직을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그런 그 굴욕을 보고 나서는 낙향해요. 그러다 이제 효종이 즉위하고 나서 근데 문제는 복림대군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효종이 스승님 다시 와주세요 해가지고 사헌부에서 일하다가, 근데 문제는 그 인조 때의 간신이었던 김자점, 그 병자호란 때 임경업한테 제대로 병력도 보내주지 않았고, 그 뭐냐 임경업을 죽이고 심기원도 죽이고 했던 그런 김자점이 영의정까지 올라가요. 임경업이 죽고 나서 영의정이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김자점이 영의정이 되니까 송시열은 이런 데서 나못 일해 하면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대전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효종이 스승님 그래도 다시 와주세요. 왜냐면 그때는 김자점이 죽었거든. 김자점도 그 역모로 몰려서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종이 즉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원로 대신이 돼요. 송시열은 본격적으로 그 원로 대신이 됐는데, 그또그 효종의 장제를 잘못 골랐다. 그래서 규탄을 받아가지고 또 낙향을 해.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그 종일품 좌찬성, 정일품 우의정, 좌의정, 정승, 그 다시 재상반열로 올라가요. 일품 벼슬을 지내면서 원로 대신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뭐냐 이제 뭐냐 갑신왕국, 그 예속 논쟁 때문에 그 갑인왕국이 일어나요. 갑인왕국이 일어나서 숙종이 즉위하면서 그때 송시열이 귀향을 가요. 그때 그 아마 그 귀향 간 데가 저기 남해안 쪽일 거예요. 그 귀향을 갔다가 그 남인이 다시 쫓겨난 경신왕국이 일어나서 다시 복권이 되는데, 그 서인이 노론하고 소론으로 갈라지는 걸 보고 은퇴해서 청주 화양동으로 가버려요. 근데 그 이제 고향으로 은퇴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장희빈이 경종을 낳아요. 근데 문제는 이 경종이 100일도 안 됐는데 원자의 책봉이 되니까 송시열이 이거는 도리가 어긋나지 않는다. 그 중전마마가 아직 어린데 얼마든지 왕자를 낳을 수 있다 하는 그 입장에서, 북송의 신종은 후궁에게서 첫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이 10살이 되고 나서야 태자에 책봉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원자는요 예비 세자예요. 예비 세자예요. 그렇게 했다고 그 얘를 올려서 상소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 숙종이 빡쳐가지고, 야 송시열 쟤
서울로 불러들여. 얘 국문해야 되겠다. 하는데, 근데 이제, 인현왕후가 폐위가 돼요. 그때 송시열이 그 타겟이 되면서, 그, 원래 폐위 문제로 다시 유배를 가요, 송시열을. 유배를 가다가,